그래. 잘하고, 응? 오케이, 우리 잘하게. 잘할 거야. 자, 빨리 자.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. 그래. 잘 자. 문 닫아줄게.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. 물, 바나나, 토마토, 손수건. 네네, 아까 내가 준 거 아시네. 뭐였지? 주방은 내가 들어줄게. 오늘 하와이에 장거리 비행이 잡힌 아빠는 아쉽게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. 서울의 한 현대무용 콩쿨 대회장. 일단 먼 관람석에서도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무대 분장을 하는데요. 아빠가 오늘 같이 못 왔잖아. 그래서 이거 너만 보래. 응? 엄마도 못 봤어. 현지야? 어? 아빠의 사랑과 응원이 듬뿍 담긴 손편지를 건네받자 하영이는 힘이 납니다. 뭐래요? 그냥 대견스럽대요. 기도 많이 해준다고. 모든 준비 완료. 이제 곧 대회가 시작될 겁니다. 하영이도 기도해. 들어가서 직접 해. 1분 내외로 최대의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이번 콩쿨 대회. 이제 다음이 하영이 순서입니다. 마치 그림을 그리는 듯 열정을 다하는 무용소녀 하영이. 짧은 무대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기다리던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. 빨리 가, 빨리 너 지금 어디 갔었어? 빨리 가, 빨리 가. 당당히 금상을 차지했습니다. 타고난 재능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? 야, 너 나 나도 가져갈 텐가? 바로 준대. 너 어디 가? 와, 처음 본다. 이로써 현대 무용가를 향해 걸어가는 하영이의 작은 여정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돌아왔습니다. 그봐요. 오, 역대 웬일이야. 대박. 여보야, 너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야. 가자. 오늘 웬일이야, 여기까지 나오고. 어? 대장님. 3박 4일이 아주 그냥 천천히 가더라고. 아, 그냥 당일날 출발하는 날 궁금해가지고 그냥. 그러니까. 3시까지 일이 손이 안 잡혀가지고 궁금해서 계속 그냥 휴대폰만 보고 또 보고 문자 왔는지 해가지고.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 했어. 야.
그럴 수 있어. 여기 언.